천지개벽 한 번만 해도 그 기간이 수백만 년, 수억만 년인데 장수천은 천지개벽을 몇십 번 해도 수명이 한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아예 정에 들어가지고 부처님 설법이고 뭐고 몰라요. 조개가 물속에서 천년을 자는 것처럼 조개가 물속에서 천년을 자고도 물소리, 바람소리 때문에 잠 못 잤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잡아먹고 다른 동물이 잡아먹으니까 그렇지 조개 놔두면 물속에서 천년을 산답니다. 학같이, 뱀같이, 용같이. 거북이도 천년 살잖아요. 장수 동물이죠. 십장생에 들어가죠. 다 무슨 학이나 두레미, 두레미가 되나 학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구행이란 게 있어요. 아홉 가지 구종 행사. 그건 별로 재미도 없는데 적지 말고 그냥 말로 내 해버릴까요? 적을까요? 약사경에, 약사 본원경에 나오는 구종 행사인데 시간 낭비. 재수 없으면 이 세상에 형사를 하거든. 잘못 찍은 거예요. 비명 역사입니다. 발음을 육그럽니다. 육그.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그 행사를 구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면은 구행이죠. 재수 없으면은 사람이 박보온 사람들은 저렇게 당하지요. 병을 얻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좋은 의사와 약을 만나서 병을 고치면은 불행 중 다행으로 안 죽지만은 병을 얻어가지고 의원이 없어가지고 죽는 경우. 그러니까 무의촌 같은 데는 급성 맹장염이나 걸려놓으면 단박에 죽어버리잖아요. 언제 그것이 수술
할 때도 없고 의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왕법 주육사. 왕법이라서 주를 위해서 나라 국법에 버일주자 죽일육자. 버여서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죠. 사형 당하는 건 예수도 여기 해당되었죠. 왕법 주육사요.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세로당이 500명 그 동남동녀 동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메시아가 나오면은 자기 나라에 불려다 해가지고 그 중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500 어린애들을 죽였죠. 그거 다 참 비참한 꼴이죠. 예수도 결국에 나중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막혀서 못 박혀가지고 죽었잖아요. 왕법 추육사. 비인이 탈 전기사. 비인이 전기를 뺏어서 죽는 거. 비인이란 말은 귀신 같은 거, 도깨비 같은 것이 사람의 전기를 빼먹어가지고 귀신한테 홀려서 그냥 죽는 거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달밤에 옛날엔 도깨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도깨비들이 지금 사람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깨비도 없고 귀신도 잘 안 보이는데 달밤에 술 먹고 가니까 도깨비라는 놈이 나와서 치료하자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세고 담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치름해서 이겼어요. 도깨비하고 치름하면 왼쪽 다리를 거대야 넘어간다거든. 왼쪽이 오른쪽 다리 그것도 지식입니다. 박물군자라야 그걸 알아요. 거북을 삶아서 죽이려면 뽕나무 불을 떼야 죽지 다른 걸 또 안 죽고 거북이가 몇백 년 묵은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묶어놨어요. 묶어놨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부지깽이고 저 방신은 빗자락 같은 거 그런 거라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밤새도록 헤매다가 가시던 풀 그 언덕 낭떠러지고 온몸이 다 찢기고 막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여자로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나타나서 거의 좋아서 그냥 재미 보다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탈 전기라요. 비인이라는 사람 아닌 저런 귀신 따위들이 전기를 뺏어서 죽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화재 수위, 불이 타는 재앙, 물에 빠지는 익사사고. 삼풍 백화점 저것은 구종행사에도 해당이 잘 안 되죠. 그거 참 억울해도 죽었어요. 재수없이 그 간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 뭐라고 나오냐면은 삼풍 백화점 그것이 저 사장 같은 이들이 그 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런 노자 도덕경 이런 말만 알아서 그날 하루만 장사 안 했어도 말이에요. 돈 좀 덜 벌라고 말이에요. 안 했으면은 괜찮을 건데. 이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처세 하는데 처세의 좌우명으로 처세의 그 좋은 마음의 센터가 될 만한 그런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 욕심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너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이 죄를 지켜줘요. 죄는 그 과욕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화막되어 부지족이라. 재앙 화근은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상품 그 백화점 사장이 그날 하루만 돈 안 벌고 뭐 그것이 저 파견 세일 하는데 돈 좀 많이 벌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무너졌더라도 저렇게 크게 안 당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안 죽고 안 죽잖아요. 그때 것이 이제 개업을 안 했으면 장사를 안 했으면 지금은 그 자기 재산 톨톨 다 털어도 지금 그 다 보상을 못 할 정도라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참 부자인데 굉장히 돈이 몇백억 몇천억 뭐 그렇게 되는데도 다 변상을 못 한답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죽었고 거래처 모두 거래한 사람들 모두 단골 모두 그 사람들 모두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 모두 다 대주려면은 뭐 국가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럼 떠맡으려면은 골치 아프게 되었죠. 조순이 참 골치 아프게 했어요. 되기는 잘 됐는데. 구막대어 욕득이라 허물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뭐든지 한마디만 명심을 했더라면 그런 화를 크게 당하지 않고 인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인의 경이나 성인의 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교훈을 배울 때는 다 우리 인간 처세에 큰 이익과 큰 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마디만 제대로 오시죠. 지켰어도 말이죠. 그런 일 안 당하잖아요. 악수가 담, 고약한 짐승이 먹혀가지고 죽는 것. 담자요. 고식을 하든지 범이 물든지 그런 게 악수라요. 늑대가 잡아먹든지 바다에서도 상어떼들 만나놓으면 상어떼들이 막 사람을 막 갈치 같은 것도 만나가지고 만나면 물에 빠져놓으면 막 그것들이 막 그냥 칼켜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에서 헤엄치려면 두 발에다 긴 배를 한 발이나 두 발이나 세 발 되는 것을 여다 묶고 헤엄쳐야지. 그러면 상어떼나 무슨 갈치떼들이 와서 자기하고 대보거든. 대부분 자기가 훨씬 크면 겁을 내서 도망가는데 조그마한 길이가 짧으면 몬당하게 여겨가지고 이거 좀 잡아먹자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 이빨이 싸랍잖아요. 상어 같은 거, 이 갈치 같은 거. 또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 타해사. 독약, 약에 중독돼가지고 독약을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거 먹고 죽는 사람 있죠. 약 먹고 죽는 사람들. 그게 독약이고. 주저란 말은 양밥 그 주문 주술에 걸려가지고 옛날은 주저 같은 걸 주문 같은 걸 많이 했죠. 옛날 2조 500년 때도 궁중에서 누구 것이 저 왕비나 그 사람들 죽게 하려고 그저 예를 들면 저 누구여 저 숙종 때 장희빈 어? 장희빈 같은 거. 근데 장희빈은 저 서원웅 서울에 가면 서원웅 능이 여러 개가 능이 있는데 장희빈은 저 한쪽 구석에다가 조그만하게 저 시골댁이 이것이 저 아주 못난 촌댁이 요보다도 더 작게 해놨대요. 다른 능은 크게 했는데 장희빈도 참 상당한 것이 그러한 자 분들이 왕비 같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양밥을 하고 막 무당 동원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효력을 발할 경우에는 갔다면 사람이 거기에 당하잖아요. 그런 독약이나 약 먹고 식중독 뭐요. 요즘에 약 먹는 것을 뭐라 합니까? 음독자살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죽는 것. 못 먹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 것. 기갈에 고달파서 죽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못하면 그래도 잘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박복하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만하죠. 이제 제 3단에 가서 이제 그것 좀 해야 되는데 일이 묘연해.
할 말은 많고 지금 내가 두서가 없어요 지금. 예? 시간은 다 됐고. 그러나 또 필요한 말은 해야 되지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제 7, 8, 9, 뭐 5, 7, 별거 3극 별거 다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천부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운명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전 세계의 가장 최대 강국이고 모든 인종이 다 우리나라 한민족에서 갈라진 거요. 한민족. 이 한인, 한웅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한민족. 이 한이란 말도 박다는 뜻이거든. 배달도 박다는 말이고. 배달. 또 단자도 박다는 박달나무 박다는 그거 아니요. 이 단자도. 또는 찍찍하다 위험하다고도 위험스럽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 구한으로 벌어졌습니다. 구한. 처음에는 중앙아시아를 가지고 중국 대륙 저 천산 이쪽 몽고 중국까지 항하 연안까지 만주까지 발해 요동 요서까지 다 이 우리 이것이 저 한민족의 조상인 한웅, 어? 한웅이 바로 단군의 아버지로 지금 이렇게 역사가 되었지만 그 전에 몇만 년 전에 뿐인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졌는데 바로 그냥 부자간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역사 기록은. 환인이나 이 환인이나 이렇게도 쓰지요. 환인이라는 것, 아니요. 이 자를 쓰기도 하고 이 자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중국 저것이 만주의 봉천성에 가면은 이 지금 지명이 있어요. 발해 땅 환주 옛날 환주 그걸 가지고 환인이 살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이 한국이 분류가 돼가지고 구한이 되었죠. 구한 다음에는 또 이제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이 삼한. 마한, 변한, 진한, 삼한. 또 이렇게 벌어진 게 삼국이죠. 고구려 백제 진라. 운명이 기구합니다. 그러다 통일하기도 하고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이제 남한, 북한, 이한으로 벌어졌죠. 이제 지금이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때는 이제 왔어요. 이제 이한으로 이제 다시 본래와 같이 이제 여기 때와 본래 그거 중앙 아시아에서 세계를 주름잡던 이란 시대로 도달이 될 겁니다. 천부경을 연구해보면 그런 원리가 나와요. 삼한 삼국은 난 때보다 더 많이 두 번을 겪어가지고 늘 것이 저 천이삼 지이삼 가듯이 인이삼 가듯이 삼한 삼국은 세 번을 셋으로 갈라진 것은 벌써 삼한 때도 했고 삼국 때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로 통일하고 이조로 통일도 했지만은 그다음에 지금 운명은 또 조그마한 이 한반도 삼천리도 못 된 데서 또 둘로 남한 북한이 갈라졌죠. 그러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치일란. 한번 다스리면 한번 어지러워지고 또 한번 어지러워지면 또 한번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합집산이죠. 이 모든 인연법은 이합하고 집산하고. 떠나면 합해지고 합하면 도로 모이고 아니 모이면 도로 떠나게 되고 이합집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하면 흥하면 또 쇠퇴해서 망하지요. 그래서 성쇠를 거듭합니다. 이 현실 세계는 성쇠를 거듭합니다. 중생계에서는 못 벗어나죠. 중생의 세계에서는 성쇠를 되풀이함으로 생멸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자는 필멸이다. 이 세상에 난자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우리 중생들 불교 최상승 진리에서는 불생불멸이지만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지만 사는 게 없어야 죽는 것이 없지. 불생이라야 불멸이지. 사는 게 있다면 생자는 필멸이라. 또 효자는 정리라. 모인자는 인과경에 부처님 마음경에 이런 말씀 했죠. 모이면 반드시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간도 모여가지고 생이별하든지 죽어서 이별하든지 우리가 이 하암여관에 모였다가 또 흩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재행이 무상의 도리를 말한 거죠. 이게 바로 재행무상 여러 가지 이 우주 법칙은 무상하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흘러가는 존재는 무상하다, 더듭다 말이죠. 이렇게만 말했지 이런 말씀은 안 했죠. 그저 그냥 직접적으로 멸자는 필생하고 뭐 어? 또 이자는 정회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은 이런 문구는 없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유도의 그 사고방식처럼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런 자연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재행무상으로서 깨우쳐주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발심하여 도를 닦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만 했지 이런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 현상은 멸하면 반드시 또 생기기는 생겨요. 죽은 사람이 다시 윤회하면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또 떠난 사람이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산가족도 만나는데 뭐.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유도는 자연주의, 쾌락주의를 부짖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죠. 인도에 부처님 그 전이나 부처님 당시 때나 자연파들 수론 승론 자연파나 또는 겉비라 여도들은 자연주의와 쾌락주의를 부딪혔습니다. 그분들 말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그분도 도를 닦아가지고 8만급 동안은 알거든. 8만급이라면 굉장히 몇백만년입니다. 그 8만급 그 전은 모르고 그 후는 몰라도 8만급 내에 벌어지는 상황은 다 알아요. 사람이 100년을 못 살아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들은 뭐라고 했냐. 인간이 애써서 닦을 필요가 없다. 닦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거죠. 저절로 열반을 얻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팽이 애들 그 돌리죠. 이렇게 감아가지고 삥 돌리잖아요. 팽이가 이렇게 감아서 한참 돌다가 놓아두면 저절로 돌다가 그냥 멈추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도 이 삼계 육도에서
윤회를 하다가 팽이같이 돌다가 그것도 이제 어느 시기가 가면은 저절로 열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열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사상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해가지고 유도라 사견이라고 했죠. 사견. 그래서 이런 걸로 재행무상의 도리를 말한 거예요. 생자는 필멸하고 효자는 정이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얻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사람 몸 얻고 불법을 만났을 때 빨리 발심해서 수행해가지고 도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수행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합집산 그 생멸의 궤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도덕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귀근왈 정이라 정 고요한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수행의 첫걸음이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정왈 복명이 없고 천부경을 알았으면 이제 그 진리를 이제 대인자란 이제 천지로 합기도 하는 그런 도리가 필요하죠. 정왈 복명이요. 발음을 복구랍니다. 복구라는 복. 복명왈 상이요. 지상왈 명이라. 그 상을 모르면 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상 받아 먹죠? 그 밥상만 상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는 상락하정. 항상 상주 불멸하는 그런 상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상주 불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는 자리. 뿌리로 돌아가야 하던 뿌리. 천부경은 뿌리를 말했죠. 맨 처음에 하나로 시작하되 시작함이 없는 거. 하나로 종말을 마치되 종말을 지우되 끝나는 것이 없는 그 하나짜리가 근본 아닙니까? 근본에 돌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짜리를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본래의 순수 이성 마음의 근본에 돌아가는 것이 고요함이요. 마음이라서는 본래 고요한 거죠.